답을 주신 분입니다. 제 강연의 제목이 과학의 권위를 악용하는 몬산토. 이 사실적으로 이 권위를 제가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권위로서는 뭐 오늘 발제하신 분들 중에 제일 미친데 제가 권위를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어불성설 같이 들릴 거예요. 근데 저는 어불성설을 얘기하는 게 제 전문입니다. 제 이름부터가 어불성설 같이 들리지 않아요? 저는 저 GMO를 정보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독성이들은 식품을 가장하는 제품은 살상무기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총알, 대포알 피하잖아요. 아이들을 안전한데 피신시키잖아요. 근데 이 GMO는 피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구입해서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지독한 무기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정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쪽에서는 GMO가 안전하다, 우리 쪽에서는 GMO가 위험하다. 이 정보 전쟁은 그야말로 생과 사가 달린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정보 전쟁에서 지금 친 GMO 세력이 요즘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 과학 할리먼입니다. NAS가 GMO 된 보고서를 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벨 수상자들의 서신. 이 옥시 잘 아시겠지만은 옥시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원인 미상 폐 손상과 임신부의 유산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것을 무마하려고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권위자를 고용합니다. 서울대 조명행 교수. 근데 이분이 2억 5천만 원을 받고 실험을 해보니까 간질성 폐렴과 태아가 유산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쥐들한테. 근데 옥시 요구대로 중간 보고서에 있던 이 사항을 최종 보고서로 누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5년간 밑도 끝도 없는 논쟁. 그래서 옥시 제품은 제재 없이 판매가 됐고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그 과학자의 권위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 거죠. 이 권위자의 위험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밥상의 옥시. 이 GMO는 어떤 식으로 전문가가 사용이 될까요? 이 몬스타토의 탁월한 재능은 엄청난 천재성, 상상을 초월해요. 사정 몽장하고 철저한 부패를 저지르는 게 몬스타토인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과학의 권위를 이용할까요?
몬산토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회사,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공공의 적 1호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몬산토 행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매년 한 200만 명이 참석을 하는데, 그럼 이러한 그 악평이 났을 때 몬산토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 포춘이라는 미국의 권위 있는 잡지가 있어요. 이 권위 있는 경제 잡지가 몬산토한테 상을 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상을 줘요. 그러니까 이 권위 있는 경제 잡지가 몬산토에 넘어간 거죠. 그러면은 그 경제 잡지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몬산토는 미국의 최고 과학 단체, 한국말로는 한림원이라고 하는데 National Academy of Science라고 이 여기서 나온 보고서가 과학의 최고 권위를 상징한다고 그러면서 이 정보를 쓴다고요. 근데 이 National Academy of Science는 몬산토를 포함한 생물공학회사로부터 수백만 불의 지원을 계속 받아요. 그리고 회사의 임원들이, 회사 대표들이 거기에 임원으로 있다고요. 그리고 그 임원들이 누가 그 NAS GMO 보고서를 작성하는가, 그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타난 19명 중에 그 보고서를 작성한 19명 중에 11명은 GMO 기업과 연관성이 있는 게 나타났고, 2010년도 멤버가 발표됐을 때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여러 군데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멤버가 이 NAS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나온 보고서가 참고하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GMO 사료를 섭취한 가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쓴 논문의 저자 중에 하나는 몬산토 전 직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90%의 데이터는 49일 만에 도산되는 닭을 기준으로. 우리 소비자들은 49일 만에 도산되는 게 아니죠. 거기 나오는 데이터 보면 질병을 측정하는 데이터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또 하나 시나리오 리뷰라고 있는데 거기 참조한 공저들은 다 GMO 로비 그룹의 멤버예요. 근데 이런 저자들이 쓴 거를 보고 GMO가 안전하다 보고서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글이 전략적 누락, 가공할 정도의 비과학적 주장, 노골적인 거짓, 과도한 허위, 그리고 NAS 보고서는 과학 연구가 아니라 정치 서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노벨 수상자들의 공개 서한, 이 그린피스 환경단체에 107명의 노벨 수상자들이 서명한 황금살을 반대하는 운동을 멈추다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비타민 A 결핍으로 몇 명이 죽어야 하냐면서 그린피스 보고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비판까지 했어요. 107명의 노벨상 수상자들.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우선 노벨상 수상자 107명이 있는데 거기에 GMO에 대해서 전문가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왜 황금살이 상용화가 되지 않았나 그걸 보면은 20년 넘게 연구를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필리핀 정부에 신청도 안 했어요. 이게 황금살을 테스트하는 데가 필리핀에서 하는데 아직 신청도 안 했고 비타민 A 입증도 되지 않았어요. 황금살에 비타민 A가 충분히 나온다는 거.
107명의 노벨상 수상들이 거기에 가담을 할까요? 누가 이걸 시작했나 찾아봤더니 제이 보연이라는 사람이 개입이 됐고, 그 사람은 몬산토 PR을 했었고 위 인플로스라는 생물공학 PR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문가의 권위보다 윤리의식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1982년 필요한 세시라는 심리학자가 18달에서 32달 전에 출판된 유명대의 권위 있는 저자들입니다. 미국 심리학. 그 논문 12개의 논문을 가짜 그냥 평범한 사람 이름으로 다시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세 논문만 이게 다 다시 제출된 것을 인식했고 아홉 개 논문 중 여덟 논문은 거절당했어요. 왜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게 유명 심리학자가 학자 이름으로 출판됐을 때는 왜 이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 과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이거 테니스 시합에 라인 저지가 있잖아요. 그래 안에 떨어지냐 밖에 떨어지냐 이거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라인 저지가. 근데 이 라인 저지가 부를 때 공이 어디 떨어져 있는가는 제대로 보지 않고 누가 공을 쳤냐 챔피언이 쳤냐 아니면 아마추어가 쳤냐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과학자들한테 일어난다면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를 무조건 신임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 사람들의 말 하나하나를 보고 직접 검증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 노벨상 수상자 아니면 미국 최고의 과학 권위인 NAS가 발표한 거 자세히 봐야 돼요. 특히 이 몬산토 같은 기업의 유리한 게 나오네요. 이 한국의 GMO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몬산토가 미국 NAS 같이 컨트롤 하듯이 한국도 컨트롤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뭐 한국의 GMO 수입이 세계 1위, 질병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 제가 보기에는. non-GMO 표시제, 이것도 없게끔 하려고. 그리고 정부가 GMO 개발을 직접 하잖아요. 그리고 LG화학이 몬산토로도 판한농을 다시 구입했어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뭐냐 이 종자 회사들이 여섯 회사들이 세계의 종자 시장을 75%를 장악하고 있어요. 75%. 걔네들이 독점하려고 하는데 왜 한농한테 아니죠 한농을 몬산토가 갖고 있던 한농을 LG화학에다 팔았나 이게 의문점이에요 이게 한국의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왜 그런가 이거를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전혀 이걸 이 시급한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가. 그래 우리는 몬산토의 타겟이 누가 될 수 있나? 전쟁에서는 그들이 적이 하려는 것을 예측하고 방지해야 된다. 그래 몬산토가 얼마나 식약처를 침투했는지
아니면 그걸 초월해서 장악하고 있는지, 농진청이 얼마나 침투가 됐는지, 장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과학계, 이명섭 교수하고 우희정 교수님은 참 예외적이에요. 이런 쪽으로. 전혀 굽히지 않고. 근데 이 대부분의 과학계는 우리 편이 아니죠. 그리고 언론. 반몬산토 행진했을 때 KBS가 나와서 촬영했는데, 3분 기간 동안 나오는 몬산토 행진에, 몬산토라는 그 플래카드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곤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이 국회가 얼마나 로비를 얘네들한테 받을 수 있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건 더더욱 내가 죄송한 얘기인데, 반제모단체. 이 담배 회사들의 서류가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거기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반 담배 활동 단체한테 어떻게 그들의 활동을 저지시킬 수 있나 이런 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반 제후 단체도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오로지 반지에 뭐 운동을 해서 태어나신 분 같죠? 그죠?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자로 그 전북 녹색연합의 한수문 사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전북 녹색연합의 한수문입니다. 저는 지금 농진청이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하고 이서에다 만주인데요.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 지인작물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GMO에 대해서 우리나라 관심이 뜨겁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농진청에서 GMO를 상용하겠다라고 GM 작물 개발 사업단장이 작년인가요? 그걸 발표하면서부터 GM 문제가 현안이 됐거든요. 이슈가 됐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더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오로지 선생님이 한국의 GM 제약을 보고 독하다 이 책을 내셨거든요. 그러면서 GM가 우리 인체에 질병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시면서 GMO가 그동안 포시제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위해성 문제와 더불어서 생산의 문제, 우리나라 이슈로 급격히 부각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로지 선생님 책도 좀 읽어봤고 오늘 강의도 좀 들었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선생님이 그동안 책에서 보시면 34가지 질병에 대해서 GMO, 내지는 글리포세이트 연관성 뭐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뉴기 할리머 그리고 노벨상 과학자들의 발표, 성명서 뭐 이런 걸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는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제가 보기에도 이거 몬산토나 뭐 이런 쪽에 위험성이 있구나 질병에 연관이 있구나라고 하는 심증들은 충분히 이해가 좀 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정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GMO와 글리포세이트와 질병과 과학계의 어떤 오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식은 되는데 문제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 반재호 선생님이 글리포세이트에서 상세하게 그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로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GMO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는 해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이마태 교수님 지금 성을 바뀌셨는데 제가 못하고 있고 아무튼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 선생님도 책을 쓰신다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사람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써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도 GMO 문제에 그동안 관심을 가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주로 자연생태계 보전운동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GMO 문제는 사실은 크게 관심을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아마 사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청 GMO 개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GMO 문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GMO와 식량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점점 더 우리가 먹는 식량이 불량식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70년대, 80년대 녹색혁명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녹색혁명이 알고 봤더니 물론 많은 양을 생산을 했지만 식량이 많이 생산량이 많이 들었지만 화학비료와 그다음 농약으로 생산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면 농부들은 돈을 벌었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투입되는 농약과 비료에 의해서 양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코 돈을 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건강한 음식을 먹었느냐? 그렇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의 더 높은 버전이, 더 진화된 버전이 GMO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GMO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무작위로 제초제를 뿌려대고 비행기로 뿌려대고 사람이 별로 없어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만큼 어쩌면 가격으로 보면 저렴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식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녹색혁명보다도 더욱더 불량식품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고 농민들을 농업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뭐 이런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동물들에게 아까 가축들이 GMO 사료를 많이 먹게 되는데 동물들에게도 반생명적인 거지만 인간에게도 특히 어찌 보면 자본을 위해서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과학자들의 기술이나 돈이나 이런 부분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측면, 철학의 측면, 아까 말씀하신 윤리의 측면 이런 걸 보고 이게 타당한 과학인지 기술인지를 엄밀히 검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에서 힘 좀 쓰셔야겠어요. 사람들 많이 모아서 농진청 시험장을 좀 둘러싸고 대모 좀 많이 해주십시오. 질문 하나 한번 해주세요. 발제자들이 다 들어갔는데 왜요? 끝나고 나면 안 되겠네요. 토론 시간. 예, 예. 어떤 질문인데요? 아니, 최근에 이제 올해 문산토를 독일의 가리에리 문산토가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문산토가 다이를 인수했다 그러면은 그럼 그럴 수도 있다. 워낙 저 식용이 강한 놈이고 이것저것 다 잡아먹는 놈이니까. 근데 다이엘이 왜 문산토를 인수합병 했을까? 궁금한데 저 잘 안 풀리는데 혹시 그러면 그거는 김영석 교수님이 나중에 하신다 그랬으니까 끝나고 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그 GMO 토론을 처음부터 준비하시고 또 끝까지 이렇게 그 케어하는 인력까지 전부 다 그 연구소에서 와서 해주셨는데 우리 세계 감자재단의 강원대학의 임영석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